얼굴에 있는 신체 기관은 입을 제외하고 모두 두 개씩 있습니다. 눈이 두 개인 덕분에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물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인 덕분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파악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콧구멍 역시 두 개인 덕분에 한쪽 코가 막혀도 다른 쪽 코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힐 때 한쪽만 막혔던 것 같습니다. 코가 막힐 때 한쪽만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콧구멍은 두 개가 있지만 숨을 쉬는 동안 언제나 두 개의 콧구멍을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중에도 숨을 쉬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코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코도 매일 일을 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역할 수행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콧구멍은 한쪽씩 번갈아가며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콧구멍 안쪽에 있는 비점막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교대로 이루어지며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12시간의 주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비점막이 팽창하면 콧구멍이 좁아져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팽창한 쪽 콧구멍은 휴식을 취할 수 있죠. 반대쪽 비점막은 수축해 콧구멍이 넓어져 많은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콧구멍은 열심히 일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팽창했던 비점막은 다시 수축하고 수축했던 비점막은 다시 팽창합니다. 휴식을 하던 콧구멍은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던 콧구멍은 휴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콧구멍이 번갈아가며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비주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코 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비주기 때문에 코가 막힌다거나 숨쉬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리거나 비염이 있다면 코가 막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코막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점막이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해 부풀어 콧물이 흐르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코를 아무리 풀어도 코막힘이 나아지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콧물이 아니라 코 안쪽이 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 코가 부어있는데 비주기에 의해 한쪽 코가 팽창하게 되면 콧물이 통과할 공간이 없어 코가 꽉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수축할 때가 되면 그나마 공간이 조금 생기면서 콧물이 흐르게 되고 반대쪽은 팽창하면서 공간이 사라져 코가 막히게 되죠. 코 안쪽이 부어있는 것은 양쪽 다 똑같지만 비주기 때문에 코가 막히는 것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언제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한쪽만 계속 막히거나 심한 경우 양쪽 다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막힘은 밤에 더 심해질 때가 있는데 밤에는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어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자려고 누우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면서 코 안쪽이 붓기 때문입니다.